자, 이제 중국 상황 좀 체크해 보면서 국내 증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 한 줄평으로 딱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줄이실 수 있을까요? 네, 양호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SVB 사태로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중국 증시는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 낙폭을 좀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SVB 사태의 본질은 은행 시스템의 위기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문제에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SVB가 미국 내 은행 자산 규모 1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평균적인 은행과는 다르게 예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낮고 증권 투자 비중은 기타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과도한 이자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SVB 사태를 지금 금융권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들이 섞여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 FDIC가 발빠르게 공동 성명을 통해 예금자 전액 보호를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금융기관 위험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점에서 중화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중국의 1, 2월 실물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부동산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를 하면서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건축이랑 건자재, 철강, 부동산 등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자, 다들 이 은행권 파산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실물 경기 지표가 모두 물론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만 12월 대비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비 회복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1, 2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완만했습니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12월에 마이너스 0.8%에서 1, 2월 5.5%로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소비 지표도 4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출과 관련돼 있는 이제 외식 소비가 12월에 마이너스 14%에서 올해 초에는 9.2%까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요. 재화 소비는 자동차 소비 부진 여파로 2.9% 증가에 그치긴 했지만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필수 소비재들을 비롯해서 화장품이나 귀금속 등 이런 경기 소비재까지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 하면서 이제 확실히 소비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소비 회복의 속도가 분야별로 다르기도 하고 실업률이 다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또 이번 경기 지표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동산 지표가 개선된 것입니다. 1, 2월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5.7%로 12월에 마이너스 10%에서 크게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중산층 자산의 6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좀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야 중국의 소비 회복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투자가 먼저 또 소비가 좀 더 나중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일부터 중국이 외국인 비자 발급을 정상화한다는 소식입니다. 3년 만의 일인데요. 우선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는 효력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하이난이나 상하이 크루즈, 홍콩, 마카오 방문객의 광둥성 무비자 입경 정책들도 모두 정상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여행사들도 중국 관광 상품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중국 상해와 장자재, 그 백두산, 태양산 투자이코 등 중국 4대 풍경구 지역 상품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중국 전 지역으로 상품 재개를 확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15일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단체 관광 허용국 추가 리스트에는 또 한국이 배제된 것인데요. 중국이 최대 방한 관광 시장인데 이번에도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전체적인 회복기미라든지 이런 게좀 풀리려고 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31일 날 통계국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 제조업 PMI는 52.6, 그리고 비제조업 PMI도 56.3으로 이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모두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실물 경기 지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제 리오프닝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 PMI도 경기 확장 국면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도 2월과 비교해서 얼만큼 반등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선 여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